이야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적이었다 생각하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 출신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멋진 목소리로. 예, 저는 남해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테너 정의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목소리가 구수하다. 나는 목소리가 좀 국지익할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건 좀 다르네요. 목소리가.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정말 멋진 풍채만큼이나 목소리도 참 좋았습니다. 정말 남해 출신이라는 게 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자랑스럽고 네. 제가 남해에서 세계로 나가는 만큼 남해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악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지금은 뭐 구리 시립 합창단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한국에서는 구리 시립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 그리고 내년 중에 또 해외 쪽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활동하려고 목표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오페라의 또 성지 또 독일에서 또 함께 한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뭐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일철 우리 테너는 세계적인 테너. 롤 모델 누구예요? 롤 모델 정말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롤 모델은 당연히 파바로티. 파바로티. 그 파바로티 좀 그 좀 짧게 한번 보여주세요. 파바로티 곡 중에. 파바로티는 두 번째 네. 곡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 곡이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으로 갈까요? 그러면 두 번째 곡은 제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만큼 첫 곡은 이태리어 곡이었고 어? 이번에는 독일어 곡으로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 네. 여러분 이 비가 오는데 정말 멋진 테너의 목소리 듣고 싶은 만큼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정의철
그렇습니다. 아니 노래 정말 테너의 목소리가 좋다 생각하면 박수 한 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비가 이렇게 오면 좀 노래 부르기 좀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예, 좀 근데 세 번째 곡이 이 비 내리는 것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라 가지고 제가 한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32살입니다. 32? 야, 나 한 20대로 봤는데 와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딱 우산을 씌웠을 때 제 어깨를 감싸는 게 정말 연인 사이가 된 듯한 느낌. 어깨를 꽉 우산을 씌워줘서 고마워라는 그런 느낌이 가던데 수건 닦으라고. 우리 누구 어머니 아니시죠? 네, 어머니 아니시고. 네, 아이고 32살인데 예, 대박.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뭐 노래 불러본 적 많죠?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세 번째 곡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곡 한번 듣기 전에 정말 오늘 제1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보물섬 마늘 축제인 함잔치가 기억에 많이 남을 텐데 세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이번에는 이태리, 독일 했으니까 그다음 프랑스 곡으로 한번 더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앵콜 곡인 원래 약간 좀 신나고 좀 즐겁고 힘차게 내세야 하지만 제가 또 프랑스 곡을 또 제일 잘하는 곡으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울적한 노래가 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프랑스 봉줄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정우인철 mon ami là Yeah.
와, 끝났어요? 야, 이제 피가 딱 멈추네. 아, 하늘 감동했네. 감동했어. 아, 끝나고 나면 정말 해맑은 웃음이 참 좋습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또 테너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더 정진하고 세계적인 테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제 어머니가 저기 남해 전문대 쪽에 저기 수미정이랑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제 수미정 식당 저기 사모님 아들이고요. 어. 예, 저 앞에 계십니다. 앞에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기 있네. 저기 수미정에 가서 한번 식사하시면서 아들 공연 이렇게 잘 봤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가 아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식사도 이렇게 좋은 것도 많이 드리고 한번씩 가서 식사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아유,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의철 테너였습니다. 박수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